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 드라마에는 욕설과 비속어가 섞여 있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의 청취 지도를 바랍니다. 꼭. 한국의 저널리즘, 믿을 게 못 된다. 국민 라디오 르포르타주 드라마, 기자가 길들여질 때. 제6회, 어뷰징을 말하다.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해설과 연기는 보이스 이 그네셔스. 다음은 국민TV 직원과 인터마켓 사장님과의 통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터마켓 쇼핑몰 국민TV에 광고하고 싶은데요. 인터마켓이요?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면, 과자 등 먹거리 쇼핑몰인데요. PC방, 매점, 실내 놀이터 등 도매 가격으로 공급하는 곳이에요. 수백 가지 품목이 있어요. 소셜이나 대형마켓보다도 싼가요? 그럼요. 더 싼 것도 많고요. 더 비싼 건 없어요. 월별 반값 행사, 증정 행사 등 이벤트에 적립금 포함하면 국내 최저가가 확실해요. 국민TV 조합원이신가요? 네, 조합원이에요. 인터마켓입니다.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돼요. 정직하고 참된 먹거리 쇼핑몰.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됩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를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바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아,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com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나가 돌아가는 길, 계단 입구에 널브러진 종이가 눈에 보였다. 이건 뭐야? 2014년 홍보실 기자 접대비 목록? 이거 뭐야? 촌지? 그리고 이건 뭐야? 종합일보, 동방일보, 그리고 TNT, RBC 다 있잖아. 신제품 설명회 명당 30만원, 해외 연수비 50만원, 뒤풀이 100만... 이게 사실이라면... 유나는 다시 홍보실로 발길을 돌린다. 이거 촌지 목록 맞죠? 네, 기자님들께 사례금으로... 기자들에게 왜 이런 걸 줘요? 아,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누가 그런답니까? 아, 누구긴 누굽니까? 기자님들이죠. 누구신가? 응? 네, 실장님, 조광일보 오 기자님이신데 접대비 목록 문서를 갖고 와서는... 실장님, 여기 계단에 폐기 처분하신 자료 가져왔어요. 이거 집행하신 거 맞습니까? 오 기자님, 그거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건 뭐 관행이지요. 저희만 이러는 거면 뭐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만. 놀랍네요. 일단 오늘 기자회견 내용 때문에 한번 놀랐고요. 그리고 이런 촌지 관행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지금 해명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시려고요? 기사 써야죠. 아, 뭐 그러시려면 그러십시오.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촌지가 만연했나요? 언제부터라. 이 나라에 기업이 생기고 홍보가 생기면서부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부터 알아보시면 어떤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실장님, 뉴스로 나가면 어떡하죠? 뉴스가 나가겠냐? 지 선배들 이름도 다 나가야 될 판에. 데스크 과정에서 다 걸러질 거다. 저런 애송이들 한두 번 본 줄 아냐, 내가? 응?
저러면서 크는 거지 뭐. 아유, 놀랐네. 미래전자로부터 나온 유나, 귀사하려는 찰나. 네, 선배, 유나예요. 네? 아, 맞아. 아, 그렇지. 저기 인터넷 기사 보낼 아이템 있어요. 아, 유나야. 나 지금 퇴근하니까 네 동기 영주한테 보내라. 너 오늘 할당량 채우는 거 잊지 말고. 선배, 유나가 보낸대요? 아, 쓸 기사가 있대. 하여간 기사 들어오면 맞춤법이 잘 맞는지 잘 살펴보고 알았어? 네. 교정 보고 선배께 최종 데스킹 받을까요? 최종 데스킹은 무슨 데스킹이야. 나 술 마시러 가니까 됐고. 하여튼 북한 만세, 김일성 만세 뭐 그런 것만 아니면 다 올려. 알았지? 아, 네. 여기는 카페. 노트북을 펴든 유나는 열심히 써내려간다. 국내 굴지 가전회사가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려 무리를 빚고 있다. 미래전자는 17일 새 스마트폰 어이폰 출시 기념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종이 가방 속에 5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넣어 살포했다. 미래전자의 촌지 투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2014년 홍보실 기자 접대비 목록 문건에 따르면 본지 외에 종합일보, 동방일보, TNT, RBC 등 유가부스와 시청률 기준 국내 상위권에 속한 신문방송 기자들에게 3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지출 사항이 기재돼 있다. 아싸! 슬슬 써지네. 한편 이 회사 김모 홍보실장은 입사 전부터의 관행이라며 의혹 일체를 시인했다. 이렇게 해서 끝! 전화 걸어야지. 어, 그래 영주야. 집 배신 시스템에 올렸어. 맞춤법 제대로 맞췄으니까 올려라. 독감이니까 잘 배치해줘. 그래. 200자 원고지 6매에 불과한 이 기사는 대한민국 언론의 핵폭탄이 됐다. 아유, 김윤자 선배, 난 몰라요. 데스킹은 인터넷 뉴스 부장이나 보죠. 아, 이거 출고될 줄은 전혀 몰랐다니까요. 아, 이게 오늘 지면에 실렸나 보더라고요. 아, 선배, 선배 신문사에도 인터넷 뉴스팀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여배우들 엉덩이 가슴 관련 기사 선배가 데스킹 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봐, 조국장. 당신 지난번 고속도로 휴게소 지방판 신문 절도 사건으로 지금 보복하는 거지? 아유, 보복이라니요. 그거 우리가 머릿속에 사고한 사건 아닙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사건. 그거 수습 막된 기자한테 당신이 시켰다는 소리 언론계 파다해. 알아? 아니, 제가 시킨 아니요.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말씀은 무슨 말씀? 당신 선수끼리 자꾸 이러기야? 좋아, 두고 봐. 들어와. 네, 국장님. 야, 이 개새끼야. 아, 진짜. 아니, 수습 막대라이한테 데스킹을 맡기고 퇴근을 해. 아이, 죄송합니다. 그 좀만 릴렉스 해주세요. 야, 너 같으면 이 순간에 릴렉스 할 수가 있겠어, 이 개새끼야! 너 술 처먹으러 갔지? 아! 아니, 여기 개인적으로 마시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취재차 마시러. 취재차 좋아하네, 내라! 야, 임마, 너 가서 경위서 써와. 이미 심할서 써놨습니다. 뭐야, 이거? 심할서? 심할서는 또 뭐야? 아, 심할서를 심하다 할 때 심할서로 써온 이런 너 같은 등신 머저리한테 인터넷 뉴스를 맡긴 내가 죽일 놈이지! 너 임마! 편집부 발령이 아싸! 아, 국장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가 이 자식아! 직격탄은 유나에게도 미쳤다. 출입처에서 벌어진 일. 타 신문사 남자 선배 옆자리에 착석할 무렵. 안녕하세요, 선배. 아이고, 순결한 분이 오셨네. 아, 뭐 나 같은 쓰레기가 이 옆에 앉을 수는 없지. 이런 젠장. 이런 식이었다.
유나는 그렇게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딸을 당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그날도 혼자서 밥을 먹고 올라오는 길. 계단에서 선배 여기자들이 길을 막고 있다. 저 좀 올라갈게요. 비켜주시면. 비켜달라고? 오윤아, 방화살인범 딸이 기자인 체 하고 다니네? 네? 뭐라고요? 아니, 그걸... 촌지받는 게 방화보다야 낫지, 안 그래? 선배님들, 무슨 그런 말씀을... 너 아주 당돌하더라. 그래, 모든 신문사 선배 동기 후배를 촌지나 받는 개쓰레기로 만들어 놓은 너. 네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지. 또 취재한 게 있지? 너 발해대학교 때 성추행 피해자인 체 하면서 꽃뱀도 했더라? 꽃뱀이라뇨? 말 조심해! 교수한테 500만 원 받고 합의 본 거. 그게 꽃뱀이 아니면 뭐야? 성추행은 사실이에요. 교수한테 당했단 말이에요. 그 돈 받아서 등록금 받아서 썼지. 그리고 합의해줬잖아. 그게 꽃뱀이지 안 그래? 어쩔 수 없었단 말이에요. 오윤아, 너 억울하지? 나 때려봐. 때려. 너 이대로 가면 기사 또 쓸 거 아니야? 자, 자 피차 한 방씩 맞고 끝내자. 아유, 그래, 그래, 그래. 야. 그동안의 억화 감정 그냥 이걸로 퉁치자. 어? 어떻게 선배님을... 너 이대로 계속 왕따 취급받으며 등신같이 살래? 으이그. 자, 때려. 어서. 아까 우리가 두 대 때렸지? 너도 우리 한 대씩 때려. 그리고 싹 정리하자, 다. 그래, 그래. 야. 그리고 한잔하자. 기자 세계에서는 이렇게 터는 거야. 야, 우윤아. 자. 이 손으로 이렇게 때리면 돼. 자. 그러면 이 악무새요? 마진 선배 여기자는 자빠지고 말았다. 매워라. 여기는 생맥주집. 여기자 셋이 거하게 취했다. 네, 그가 바쁘다고 널 챙겨주지 못했다. 그래, 여기에 한 잔 더 받아. 그래도 언니들 천지 좀 받았다고 그렇게 보도하면 너 안 되지. 그럼 큰애 학원비부터 막내 기저귀 값이라도 벌어야지 않겠냐? 야, 우윤아, 너도 결혼해봐라. 돈이 그냥 물 새듯 훌훌 나간다. 야, 나도 유나 너처럼 정의를 생각하고 양심을 추구하던 때가 있었다. 근데 그것도 시발 다 허상이더라고. 선배들, 어쨌든 미안해요, 정말. 야, 근데 너 멋지다. 그래, 내가 내 후배로 인정해줄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야, 너 발해대학교 나왔더라? 나 거기 쳤다 떨어졌는데, 씨발. 아, 이녀는 나보다 이쁘면서 공부도 잘하니까 짜증이 확 끌어올라. 야, 유나야, 언니들한테 앞으로 잘해라. 언니들 그렇게 괴물 아니야. 알았지? 콜? 네. 이렇게 끝날 일이었나? 조광일보 여기자가 선배 여기자를 폭행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노란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 다른 여성 두 명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상대 여성의 뺨에 갑자기 두 대를 연속 가격합니다. 가해자는 바로 조광일보 오윤아 기자. 얼마 전 청와대 대변인 변태 발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막말의 폭행까지. 저도 언론인이지만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매우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아침 뉴스가 나가는 동안 요나는 잠에서 깨지 못했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선배, 네, 어쩐 일이세요? 네? 동방일보 기자를 때리려냐고요? 아,
아, 그게요. 에? 사실만 말하라고? 아니 그건 자기들이 때리라고 해서요. 아, 네? 당장 회사에 나오라고요? 국민 라디오 드라마 기자가 길들여질 때 지금까지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용, 해설과 연기 보이스비 그네셔스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드라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반 여러분을 찾아가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 안녕. Radio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